사람들이 그럼 건물 그 매입할 때좀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 어느 면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죠. 첫 번째는 공실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공실. 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실률은, 즉, 수익률과 직결이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원룸 10가구 원룸에서 네. 뭐 두세 가구가 공실이 나버리면, 그렇죠. 그만큼 월세 수익이 줄어들고, 또 네. 이 돈을 뭐또 돌려줄 때도, 그렇죠. 예. 걱정이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인구가 꾸준히 늘은 지역, 네. 또 1인 가구, 뭐 젊은 층들이 유입되는 지역을 좀 선별해서 건물을 좀 매입하게 되면 네. 네. 그런 공실 걱정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공실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은데요. 그리고 공실을 임차인이 나갔을 때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수많은 건물 주무들이 많지만 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언제 나갈지 몰라서 그쵸. 내 통장에 네. 수천만 원씩 몇 억씩 몇 억씩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기존에 같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금액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머지 다른 금액으로 새 임차인 기존 임차인 돌려주고 그 차액을 또 월세와 반전세화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이기적인 생겼으면 생겼지 거꾸로 보증이나 월세가 줄어들어서 걱정하는 건물주는 제가 못본것 같아요.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두 번째는 그 대출 금액과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이 올라 버리면 대출 받아서 그걸 팔아야 그 차익금으로 어떤 수익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 그 대출 이자를 내가 메꿔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반해서 다가주택은 대출 금액과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 오르더라도 일단 이 건물에서 꾸준하게 이자, 대출 이자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 이자 내는 거에 버겁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출 금액이 많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그 보증금도 다 빚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대출도 빚이고 보증금도 빚이고.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보증금 총뭐 5억이라는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5억이라는 현금으로의 가치가 5억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은 보통 뭐한 4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건물주 인플레이션 쭉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의 그 편인 것 같아요. 이 자금이. 그래서, 전세를 사는 임차인에게는 이게 뭐, 이자가, 월세가 안 나기 때문에 좋다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고 쭉 길게 가더라도 그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 5억이 시간이 지나도 뭐 4억, 3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구는 여러 가구를 전세보증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훌륭한 그 부채인 셈인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때 대출과 보증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은 중요한 어떤 도구인 셈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쵸. 건물 하자나 관리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건물 네, 하자나 관리 그쵸, 그쵸. 어려움. 제가 이제 여러 가구를 운영을 하면서, 네. 건물 하자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살면서, 우리 사람이나 자동차나 다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중대결함이 아닌 이상은 간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의 어려움도 뭐 임차인이 막 속속이거나 임차인은 월세를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건물을 막 써서 맡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요즘에 젊은 층들 원룸 쓰는 거 보면 다 깔끔하게 쓰고요. 월세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예. 요즘 외국인 분들도 이제 임차인으로 계신 분도 몇 그쵸, 가구 그쵸.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분들이 더 월세에 대해서 더 정확해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월세를 못 받거나, 뭐, 건물을, 하자가 나거나 막 쓰거나 해서 건물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선입견은, 좀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 상가주택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돈 버는 상가주택들은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쵸, 좀 그쵸. 부족한 학생도 있고 또 식자재 납품한 그 식당도 네. 똑같은 식자재지만 사람들이 많은 식당도 그쵸. 있잖아요. 손님들이 네. 막 줄을 서고 네. 그런 것처럼 같은 상가주택도 잘된 곳은 분명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죠, 입지 부동산은. 그래서 상가주택은 보통 1층 상가에서 그 임대 수익의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상가주택을 볼 때 보통 상업지구,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나 상업지와 마주하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주택이 공실률이 없고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앞라인에 있는 상가주택은 그 상가 그 70평, 80평 건물에 땅에 상가를 3칸, 4칸 쪼개서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칸당 뭐 100만 원이면 3칸이면 300만 원, 4칸이면 4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은 구분해서 임대를 주긴 어렵고 뭐 반반씩 내지는 통으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네. 임대가 좀 덜 받을 수 있고요. 안내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땅을 뭐 신축한다거나 지어진 건물 살 때 좀 더 가격이 높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공실률이 없고 훨씬 입지가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내인이 훨씬 안정적이고 보통 완충녹지가 앞에 있는 상가주택도 있어요. 네. 완충녹지가 봉우리처럼 가려서 네. 상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4차선에 접혀 있긴 하지만 네. 완충녹지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네. 평평한 완충녹지도 있는데요. 네. 상가가 일단 가시 효과 좋게 나와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네. 코너 건물들을 선호합니다. 입장을 달리 바꿔보면 네. 건물 입장이 아닌 임차인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상가를 얻어서 영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아무래도 노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또 주차하기 좋고 그래서 코너 건물들 많이 선호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고 건물을 네. 매입한다면 공실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가주택은 특히나 더 이게 그 임차인 입장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주택 같은 경우에도 네. 건물 입장이 아닌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이 네. 좀 용이한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신도시에서 택지를 팔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택지를 만약에 상가 뭐 주택 택지도 있고 상가주택 택지도 있고 여러 가지 택지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상가주택 직접 지으기로 한다면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신도시 상가주택을 지을 때 이 토지 평수가 다양한데요. 네. 보통 한 70에서 8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왜냐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네. 가구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100평이든 120평이든 네.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세대수 늘려서 네. 임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가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 평수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땅 평수가 크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에 대한 연면적이 넓어지면서 건축비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고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를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전세든 월세든 그렇기 때문에 70평에서 80평 내외가 적당한 것 같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한데 또 면적이 너무 적으면 방 레이아웃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제대로 전세나 월세를 또 놓을 수가 없고 또 임대를 좀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토지 평수는 한 7, 80평 내외의 평수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그 중개를 하시는 그 다가구나 이런 것들은 전국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특정 지역만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지역을 가리는 건 아닌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공실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쪽에 치중하고 있죠. 그러면 서울과 이제 수도권 그 지역에서 유망한 지역 어디가 좀 유망할까요? 우리가 뭐 옛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네. 하잖아요. 그쵸. 누구나 아는 지역,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은 네. 거기에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가격에 네. 이미 그런 미래 가치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이면서 네.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1인 가구 젊은 층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을 네. 신축을 하거나 또 기존 네. 건물을 매입했을 때 좀 실패를 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런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은 네. 예를 들자면은 네. 교통이 좋아진 지역, 네. 예를 들면 남양주라든지 네. 양주, 네. 남측으로는 뭐 수원이나 용인, 화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하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좀 줄어들고 네.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네.
좀 더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네. 단순히 책에 나온 사례 말고 네. 실제 지금 이제 나와 이 인터뷰 당시에 나와 있는 물건인 거죠? 제가 네네. 하나 이제 소개 좀 부탁드렸잖아요. 네. 그 실 나온 매물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어떤 매물일까요? 한번 소개를 좀 해보실까요, 한번? 이 건물도 네. 화성에 나와 있는 건물인데요. 네. 4층 상가주택이에요. 네. 2014년도에 준공이 났으니까 지금 한 8년 된 건물인데요. 공시 없이 전부 다 전세대가 임대에 맞춰진 건물이죠. 네네. 매매가가 주변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고 네. 또 코너 건물이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네. 1층에 상가가 3칸인데 전부 다 임대가 맞춰졌는데 공실 없이 네. 좀 장기로 좀 쓰고 있죠. 임비를 맞춰줬고요. 상가는 뭐가 들어있어요? 상가는 하나는 네. 호프집 하나는 네. 네일샵, 또 하나는 또 공방으로 임대 중인데요. 젊은 층이 많게 만나 보여요. 그렇죠. 코너 겁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또 2개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공실이 안 나죠. 그래서 네. 매매 가격에서 이제 대출과 보증금을 이용하면 네. 한 2억 5천만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출 포함해서 수익률은 한 15% 가까이 나오는데요. 네. 물론 요즘에는 그 기존 건물들이 대출 승계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네. 신용이 좀 좋고 소득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네. 이런 건물들은 매입해서 좀 장기로 네. 갖고 가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임자 금액이 3억 5천 원 잡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네. 신용에 따라서 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100% 승계되면 좋죠. 그렇죠. 더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네, 더 나올 수는 없고. 네. 네. 덜 나오는데 어느 정도 덜 나오느냐. 네. 이 금액에서 뭐 3분의 1을 상환해야 될지 절반 상환해야 될지는 매수하신 분은 이제 그 신용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런 이제 이 실제 갖고 오신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투자할 때 이런 걸 좀 이제 유념하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해당 건물을 네. 포함해서 그 주변에 네. 학교라든지 네. 상업단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그 전세 월세 그 시세를 좀 파악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 이제 들러서 네. 이 건물들의 공실률은 없는지 네. 그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실들이 많은데 이 건물만 공실 없다고 해서 네. 공실이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이 건물도 언제는 최근 짧은 기간 안에 네. 공실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주변의 그 수요를 좀 확인해보고 네. 공급이 더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보고 그래야 공실 없이 네. 좀 장기적으로 건물 그 매입에 있어서 네.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만 이제 보지 말고 주변도 좀 상황을 좀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잣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간절함이죠, 간절함. 내가 건물을 매입해서 꼭 내 월급만큼 준하는 임대수를 꼭 만들고 말테야라는 그런 간절함이고요. 물건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실 텐데, 뭐, 대출 이자라든지, 뭐, 그 매매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의 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발생하는 건물들을 꾸준히 알아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이런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또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작가님도 이 마인드를 딱 바꾸시고 2년 만에 4채의 건물주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집 하나로 실거주하면서 월세도 받는다. 정일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